전주 도심에 있는 전주동물원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 사육사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표범이랑 재규어랑 삭 이렇게 또 맡고 있고 이따가 또 원숭이도 하러 가야 돼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지금. 밤사이 동물들이 건강히 잘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데요. 네, 잘 잤어? 되게 잘했네. 여름에는 식욕이 뚝 떨어져가지고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섭취량과 배변 상태에 이상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먹어야지. 잭이라는 친구예요. 수컷 재규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규어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보시면 아세요. 진짜 잘생겼어요. 이 친구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터키 이리 와. 터키. 약간 후 불면은 이렇게 비비더라고요. 몸을. 사람 많이 와서 행복해. 어릴 때부터 사람이랑 자라와가지고. 뭐야? 뭐가 궁금해? 방금 이 소리가 좋다는 소리예요. 귀엽지 않아요? 이 좋아. 사람이 재규어를 만질 수가 있네요. 저만 만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재규어 담당 사육사만 만질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인 만큼 방심은 금물. 안부를 확인하고 나면 동물들의 놀이터인 방사장 청소를 시작합니다. 애들이 말을 안 하니까 사실 건강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똥 같은 걸로 이제 외관으로 보면은 그냥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똥일지도 몰라도 이제 사육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건강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드기가 많은 여름철에는 질초 작업도 수시로 해줘야 하는데요. 거의 여름에는 풀이랑 전쟁이에요. 여름은 진짜.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옛날에는 애들이 그 시멘트 바닥에 살았을 때는 동물들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숲 같은 환경으로 조성이 되면서 애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애들이 너무 안 보인다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해요. 사육사의 역할은 동물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거라죠. 하순. 옳지. 옳지. 동물을 깊이 이해하고 책임감은 물론 체력도 필수랍니다. 근데 얘네가 막 엄청 자기 영역에 대한 그런 게 엄청 커요. 터스도 되게 심하고 계속 이제 여기 내 구역이고 내 무리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물속에다가 자기 이제 체취나 이런 걸 남길 수 있기 쉬운 변을 되게 싸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수시로 물을 갈고 드넓은 수영장을 청소해 줘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강도 높은 노동이죠. 동물의 애정이 없으면 버티기 어렵답니다. 잘 보고 보이세요. 재밌어요, 진짜로. 사육사가 열심히 안 하면 이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매일 신선한 먹이를 챙겨주는 것은 물론 제한된 공간에서 동물들의 활동량을 늘려주기 위해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급여 방식에도 변화를 주죠. 여기다가 빼먹을 수 있게. 아니 이것도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 다 만들어준 거예요. 다 구멍 뚫어서 사슬 달고 막 다 만들어준. 동물들이 조금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라서 그런 행동 풍부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육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동물 복지에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무료하지 않게 놀이기구를 만들어주고 방사장 환경을 개선하며 동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가고 있죠.
암컷코끼리인 코순이 먼저 방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엽니다. 문을 열면 코순이가 나가죠. 코순 나가. 코순 가자. 가. 대장 시간에 맞춰 내실에 머물던 동물들이 하나둘 방사장으로 나옵니다. 하들. 아이.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청소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죠. 1978년에 개원한 전주동물원. 100여 종의 다양한 야생동물이 사는 보금자리이기도 하답니다. 장애가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머무는 곳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 천연기념물 독수리 4마리가 새 식구가 됐답니다. 3마리는 날개가 한 쪽씩 없고요. 한 마리는 이제 골절로 인해 가지고 야생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영구 장애를 입고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구조되어 왔다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방사장에 나간답니다. 동물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종보전이나 이제 야생동물들이 이제 나가지 못하는 애들을 이제 보호해주는 기관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 친구들은 야생으로 이제 못 나가잖아요. 산 동안은 사육사들이 좀 노력을 해서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모든 동물이 방사장으로 다 나가고 내실 청소까지 마치면 점심 시간이랍니다. 이열치열로 뭐 따뜻한 거 먹을까요? 따뜻한 국물로 매운 거 근데 보통 식당에서 밥을 먹거든요. 구내 식당에서. 근데 이렇게 더워서 서로 힘드니까 한 번씩 밖에 나가서 밥 먹습니다. 아, 그럼요. 해야죠. 저희도 먹고는 살아야죠. 가끔 그 칼로리 높은 거를 먹어야 이제 더운 날 버틸 수 있습니다. 이야. 동물원 앞 포장마차촌을 찾았습니다. 기력 보충을 위한 보양식 묵은지 닭볶음탕입니다. 닭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날개가 몇 호짜리일까요? 이거? 저희 애들은 직업병. 저희 애들은 몇 호를 먹고 얘는 몇 호짜리일까요? 사육사가 우선 건강해야 동물도 잘 돌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시내가 자기 부르는 거 아는 것 같아요. 밥 먹는 걸 알아? 근데 제가 맨날 아침에 따로 시내가 또 챙겨주잖아요. 시내가 누구예요? 하마야. 아, 시내 하마 중에 이제 딸내미가 이름이 시내거든요. 우리 미자 사람 이름 같잖아. 아, 진짜 미자는 진짜 사람 이름 같아요. 근데 코순이는 누가 다 알아? 그런 말이 있어요. 사육사들끼리 하는 말 중에 사육사가 편하면 동물이 불행하고 동물이 편할수록 사육사가 어렵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좀 많이 마음속에 새기고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싶어요. 하마의 평균 수명은 4-50년. 올해 38살인 하돌이는 할아버지 하마죠. 입안에 염증이 많이 나게 될 수 있고 사람으로 치면 구내염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나? 이빨 상태가 괜찮나? 우와. 하돌이와 신뢰를 쌓고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필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데요. 칭찬과 보상을 통해 동물 스스로 행동을 끌어내는 훈련을 해왔답니다. 우리 위치 어떠세요? 괜찮아요. 여기서 줄게요. 괜찮아. 터치. 꼬리 들었어요. 네. 네, 이제 자극 줄게요. 계속 먹이 주세요. 네. 쓸게요. 네. 꼬리에서 건강검진에 필요한 체혈을 하기 위해 바늘에 놀라지 않도록 자극을 네. 주는 메디컬 훈련인데요. 이렇게 훈련할 때 터치가 가능하니까 피부질환 생기면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곪아서 썩을 수 있거든요. 사전에 저희가 연고만 발라주면 되니까.
결코 하루아침에 얻은 신뢰가 아니죠. 원래는 도망가고 막 보지도 않고 저희 그냥... 있다고 방사도 안 되고 물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맞아 맞아 미친 게 많아 우와 잘했어 덕분에 마취 총 없이도 건강관리가 가능해졌답니다. 감돌! 이리 와! 이제 휘슬을 보면 먹이를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른쪽 앞발을 발톱을 깎을 거예요. 발톱을 깎는 이유는 야생에서는 걸어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발톱이 깎이는데 동물원에서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하겟! 발! 발! 네!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발톱을 깎아줘야 하는데요. 네. 발톱과 발톱 사이에 이 발톱이 자라나게 되면은 여기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를 벌려주게 되고 이 지면에서 땅에 닿았을 때 여기에 닿으면은 자꾸 여기에 하중이 실려서 크랙이 갈 수 있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발톱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육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끈기 있게 기다려주고 노력한 결과로 동물들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었다죠. 우와! 날이 갈수록 뙤약볕이 뜨거워집니다.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물들의 건강을 더 신경 써야 할 때죠. 그래서 여름이면 사육사들도 동물들의 보양을 위한 특별식을 준비한다는데요. 여름 특식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수박에다가 물 넣고 이제 바나나 띄워서 얼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박을 으깨가지고 이렇게 해서 빨간 아이스크림처럼 수박바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놨어요. 그리고 수박 이렇게 얼려놨어요. 얼음 과자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얼려놓은 거 오늘 주려고요. 되게 좀 많이 넣으셨네요. 네, 오늘 약간 파티, 수박 파티 해주려고. 야, 내 게 제일 무겁다. 내 게 제일 무겁다. 이제 사탕수수라고 되게 달달해요. 이것도 되게 여름 특식으로 들어가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새로운 특식 앞에 망토, 개코, 원숭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거 먹는다. 구슬 같은 거. 반응을 보고 좋아하면 또 만들어줄 거라는데요. 곧잘 먹죠? 얘들아! 특식을 보자마자 냅다 입부터 벌립니다. 수박 원래 되게 좋아해요. 수박 한 덩이가 한입 거리네요. 이리 와, 감돌. 건초 먹는 코끼리도 여름이면 과일 섭취량을 늘립니다. 물에 시원하게 몸 담그고 먹는 과일 맛. 더위가 싹 가실 것 같죠? 감돌, 맛있어? 어우, 내가 시원해 보인다. 오늘 많이 덥긴 덥다. 시원한 거 먹으니까 아마 기분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더운 날에? 저희 똑같잖아. 더운 날 시원한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사육사가 바쁠수록 동물이 행복해진다는 신념으로 내일도 바쁘게 또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